반갑습니다. 상의모입니다. 우엉잎을 양념을 해서 반찬을 만들 텐데요. 우엉잎은 보통 쪄서 쌈을 많이 사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질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하는 이 요리를 배우시면 훅 익었기 때문에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쫄깃쫄깃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 우엉잎 조림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엉잎을 씻어 왔는데 이때까지 제가 본 우엉잎 중에는 아마 제일 큰 잎인 것 같아요. 제 손 두 개를 다 얹어도 이게 더 크죠. 졸여 보겠습니다. 자, 무는 우리 주먹에 한 두 개 정도 사이즈거든요. 자, 주먹 두 개 사이즈를 우선 조금 큼직하게 썰겠습니다. 이렇게. 자, 무는 설렁탕집에 무 꽉뜨기만 한 사이즈고요. 이 우엉잎조림은 일석삼조입니다. 왜냐면 무조림도 먹을 수 있고 우엉조림도 먹을 수 있고 여기에 마른 멸치가 들어가거든요. 마른 멸치 종이컵 완전 한 컵은 아니지만 한 8부 정도 되네요. 자, 이 마른 멸치도 건져 먹거든요. 건져 먹는 맛으로 먹으니까 이 우엉조림은 멸치조림도 먹고 무도 먹고선 이 우엉을 살짝 끓여가지고 숨을 죽이는 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커서 양념을 끼얹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이건 멸치 육수거든요. 진한 멸치 육수입니다. 자, 멸치 육수를 두 컵 넣습니다. 여기다가 우엉잎을 넣고요. 여기다가 우엉잎을 이렇게 넣고요. 뚜껑을 덮어서 살짝 한김 내줘서 그에 따라 우엉이 너무 커서 제가 조금 감당이 좀 불감당이네요. 우엉잎이 너무 많아서 찌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다 냄비를 덮어서 끓여서 숨을 죽이고 나면 푹 다 가라앉아갖고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양념을 하겠습니다. 자, 우엉잎이 이제 끓으면서 살짝 숨이 죽는 동안에요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야채부터 썰어 놓겠습니다. 야채는 양파 한 개 이렇게 이게 붙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채썰어 놓으면 됩니다. 대파는 큰 거 한 개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있어갖고 이렇게 다 합치면 큰 거 하나 됩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어차피 푹 쪄줄 거기 때문에 큼직하게 쓰셔도 되고요. 조금 매운맛을 내려면 청양고추 몇 개만 넣으시면 돼요. 오늘 이 우엉조림은 약간 밥도둑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콤한 맛을 내면은 더 맛있죠. 이것 또한 크게 썰어도 됩니다. 어차피 푹 끓여서 양념만 우려낼 거기 때문에 자, 큼직하게 썰어 놓습니다. 야채 준비는 다 됐고요. 양념을 준비하겠습니다. 양념은요, 우선 고춧가루를 자, 밥숟가락으로 익 두 큰술 넣고요. 고추장을 밥숟가락으로 하나 넣습니다. 된장은 밥숟가락으로 좀 듬뿍 크게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마늘도 자, 두 숟가락 넣겠습니다. 두 숟가락. 자, 이 모든 거는 밥숟가락으로 계량하시면 됩니다. 간장을 좀 넣겠습니다. 간장은 너무 불룩하게 많이 뜨지 말고요. 자, 두 숟가락만 넣을게요. 올리고당은 자, 두 스푼만 넣어줍니다. 참고로 지금 여름인 6월인데요. 이 여름에 무는 졸여놓으면 늙은하거나 이렇게 단맛이 안 나거든요. 여름 무는 단맛이 안 나고 약간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졸여놓으면 이렇게 올리고당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들근해지거나 단맛이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게 들어가도 졸여놓으면
좀 쌉싸리한 무 맛이 납니다. 무에 들그리한 맛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계절에 드시면 딱 좋습니다. 우엉잎이 숨이 죽었죠. 이제 뚜껑 안에, 냄비 뚜껑 안에 쏙 들어가게 숨이 죽었는데, 이제 이렇게 숨이 죽어 있는 우엉잎에다가 양념을 조금 끼워 넣겠습니다. 양념을 군데군데 이렇게 국물이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멸치 육수를 2컵 넣었지만 좀 있으면 무에서 물이 나가지고 아마 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지금 양념 넣고 지금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아주 약하게 낮췄습니다. 아주 약하게 낮춰가지고 적어도 3, 40분은 푹 끓여야지 이 줄기가 약간 더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있죠. 불은 좀 많이 낮춰야 돼요. 불 너무 세게 하면 빨리 국물이 끓어들거든요. 자, 불은 완전히 낮춘 다음에 지금 위에만 양념이 끼얹어져 있고 밑에는 양념이 없거든요. 자, 이건 이따가 끓여서 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양념을 아래 위로 섞으시면 돼요. 자, 대파도 위에 얹어주고요. 양파도 얹어주고 매콤한 풋고추도, 자, 이렇게. 이거 청양고추입니다. 색감 내려고 두 개만, 넷 소금만 남겨놓고요. 푹 끓이겠습니다. 자, 중간 과정인데요. 얼마만큼 됐나 봅시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한 30분은 푹 익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엉잎이 되게 쫄깃하고 맛있거든요. 우엉잎 조림 맛있게 잘해서 따뜻한 밥에다가 하나씩 쭉쭉 찢어가지고 밥에다가 척척 걸쳐서 그런 먹는 맛이거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끓으면 양념을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내주면서 섞어주면 됩니다. 집게로 이렇게 잎을 이렇게 해체해서 사이사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러면은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거든요. 지금 안에 양념이 안 묻었잖아요. 자, 이렇게. 어차피 얘는 예쁘게 하려고 하는 요리가 아니고 맛있게 하려고 하는 요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배이는 게 좋아요. 뭐 켜켜이 쌓아서 예쁘게 할 필요 없고요. 낮은 불에서 30분 동안 푹 끓였거든요. 이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가 큼직하게 푹 익었는데요. 이거 우엉잎은 이쁘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담아서 한 개씩 건져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푹 익었는 멸치도 맛있거든요. 건져 드시면. 자, 이렇게 우엉잎 찜이 다 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상어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